타일의 그 아웃코너 부분을 보통은 이제 그 재료 분리대를 사용하거든. 근데 그 재료 분리대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왜냐면 타일에 재료 분리대가 들어가면은 좀 이질감이 나타나니까 재료 분리대를 쓰지 않고, 타일 두께가 1cm면 그 1cm를 각을 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맞댄 거지. 요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졸리컷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 타일을 이제 다 가공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결과물이 나온 거를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가공하느냐. 타일 시공하는 사장님이 현장에서 타일을 커팅을 합니다. 요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라인더로 다 가공을 하죠. 굉장히 이제 정교한 작업이 이제 되겠죠. 요렇게 가공한 거를 이제 아웃코너 아웃코너로 요렇게 이제 막 붙이는 거죠. 이러면은 이 비싼 타일이 굉장히 이제 마감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원래는 코너 비드라고 해가지고 때가 들어가는 거죠. 코너를 이제 커팅을 안 하게 되면 타일 두께가 이제 배면으로 이제 붙게 되는 요런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각을 치고 여기에 각을 쳐가지고 아예 요런 부분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시간 자체가 현장에서 이제 각 코너마다 이제 그렇게 커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냥 글라이더로 갈아요? 작업은 한 오늘 얼마 정도면 끝나나요? 오늘 안 끝나죠. 안 끝나나요? 이 정도 화장실이면 큰 건가요? 보편 전원주택 화장실 크기. 창이 이제 굉장히 큰 창이 하나, 작은 창이 하나. 전실에 이제 화장실 물 쓰지 않는 이제 건식 공간이 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타일을 붙여야 되는 양이 이제 좀 많은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졸리컷을 해가지고 사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시간이 일반 화장실보다는 3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이제 각을 주는 걸 이제 졸리컷이라고. 졸리컷. 알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45도면 면치기. 근데 저 면치기 하면 잘못하면 타일 깨질 것 같은데. 깨지죠. 우리 타일 사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힘이 가해지는 부분은 아무리 이쁘더라도 저렇게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 그 커팅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발을 받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깨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지 못하고 그 하중이 실리지 않는 부분들, 또 벽체의 코너 아니면 요 창문의 이제 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죠. 1층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네, 1층은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시면 볼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진은 밟지 마시고 타일 면만 이제 밟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45도가 다 지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초도 마감대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타일로 마감이 되니까 타일로 다 지금 마감이 돼 있는 심플하죠. 아까 타일 말한 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타일의 이제 아웃코너 쪽 마감을 보통은 이제 그 면을 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재료 분리대를 사용해가지고 그 면을 이제 마감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봤던 현장은 요 재료를 쓰지 않고 타일에서 이제 각을 줘가지고 아예 이제 붙여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공.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이런 부분 마감이 좀 다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졸리컷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타일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타일에 따라가지고 졸리컷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렇게 이제 재료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파도제가 좀 옆으로 흘러내려가가지고 면을 잡는 본드하고 굳혀지는 본드가 다른 거예요? 곡식이 이제 부 주제고 스트라이픽스는 이제 부 주제. 그리고 스트라이픽스는 누르면 이게 쑥 들어가지 않고 고대로 뻗치기 때문에 스트라이픽스를 찍으면 면 잡기가 쉽거든요. 주 재료는 곡식. 부 재료가 이제 스트라이픽스. 면을 잡는다는 게 높이를 맞춘다는 거. 에폭싱으로 하면 에폭싱이 눌러서 누르면 스트라이크가 있어. 스트라이크를 찍으면 스트라이크는 면이 그대로 서 있어. 그리고 웬만큼 눌러서 이게 들어가지 않거든. 에폭싱은 살짝 눌러서 쑥 들어가. 보다 고구리 점 누를 때. 이게 요 곳을 보면 이게 이제 벽에서 타일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벽체가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서 있지 않으니까 타일은 이제 벽체가 수직으로 안 서 있더라도 타일 마감을 수직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타일이 벽에서 좀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떠 있는 거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저 이제 세라픽스라는 이제 본드 제품으로 수직을 맞춰주고 실제로 이제 얘가 이제 탈락되지 않게끔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은 이 에폭시 본드가 하는 거죠.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저희가.